내 편인 것처럼 말하고 뭐든지 이해를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. 아, 조금은 심해봐야 되죠. 응. 솔직한 사람이지 못하죠. 아, 응. 선생님이 지금 이제 신내림 받으신 지 이제 두 달 되셨죠? 네. 선생님이 좀 자신 있는 분야가 약간 이 바람 이쪽도 자신 있으신 것 같아요. 이번 질문은 그러면 이런 바람둥이 남자들은 바람기 많은 사람들 이런 바람기 많은 남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둘 중에 한 개인 것 같아요. 완전히 언변이 언변 말하는 기술이 탁월하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 대처 능력이 탁월하고 듣기 좋은 소리를 잘한다거나 그런 분들 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. 좋은 사람이고 여자들이 많아도 묵묵하게 무게의 중심을 잡고 있죠.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무서운 거. 아, 부러워도 아닐 것 같은 사람. 네, 눈빛을 보면 알아요. 아,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? 그런 사람 때문에 좀 바람둥이 확률이 높다? 확률이 조금 있죠. 아무래도 상대방 여자들이 선호를 할 거니까 재밌으면 좋고 하니까. 아,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이 말투에서 이런 어떤 말투는 조심해라 하는 게 있나요? 거짓말을 많이 한다든지? 거짓말보다도 내 편인 것처럼 말하고 뭐든지 이해를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. 조금 의심해봐야 되죠. 솔직한 사람이지 못하죠.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신 사람이 입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다. 꼭 다물고 있으니까 관심이 없는 척 하는데 꼭 다물면서 할 건 다 해요. 행동으로 이렇게 쓱 챙겨준다거나. 아, 근데 그게 노림수다. 여자들은 그런 데서. 그리고 오는 사람 안 막죠. 가는 사람 안 잡아요. 그건 진짜 바람둥이네요. 무서워요. 그럼 진짜 이렇게 말 안 하고 있다가 쓱 행동하고 이런 사람 말 수 없고 그런 사람들. 그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무슨 바람이야 그런 사람 아니야 했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서워요. 글쎄 그러면은 이런 바람둥이 남자들은 좀 되게 잘생기고 좀 꽃미남처럼 생긴 사람들이 많을까요? 그거는 나는 아닌 것 같아요. 정말 못생기고 해도 행동이나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아무리 잘생겨도 인기 없는 사람은 없어요. 신기하네요. 근데 그러면은 이런 좀 손님이 오잖아요. 네. 손님이 왔을 때 제 남자친구, 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고 있나요? 이런 걸 질문하면 그게 바람을 피고 있는지 안 피고 있는지 나오나요? 한 80%? 80%? 나머지 20%는 뭔가요? 자기가 같이 맞바람? 네. 그게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런 게 생각이 들어요. 남자친구 바람이 문제가 아닌데. 그런 사람들 20%고 나머지 80%는 바람 피고 있는지 안 피고 있는지 다 보이시는 거예요? 보인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물어볼 때, 남자친구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냥 뭔가 뱉어져요. 인지 아닌지 난 모르지.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. 네. 그냥 제가 말을 해요. 근데 여자분, 여자 직감이 있죠? 있어요, 그 느낌이. 바람 피는 거. 근데 누가 봐도 바람둥이일 것 같은데 의외로 아니신 분들도 있고. 맞아요. 네. 한 사람만 보는 사람도 있고. 진짜 외적인 모습으로는 이게 판단하기 힘들어서 더 어려운 거 같아요.